그러니까 자기가 그 65세 안 되신 분이 메디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장애인 아니면은 암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선생님 65세 이상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머전시 샌빈센트 뭐 그거 센트쌤 뭐 차병원 USC 안 가본 데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병원도 못 가는데 클리닉도 못 가는데 이머전시도 못 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닥터 사인을 딴 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소셜워커가 일리지빌리티 워커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이분한테 잘 서비스를 못 해드려가지고 이분은 원래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니지드 케어로 갈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일리지빌리티 워커가 여기에 대한 그 저희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7월달까지 장기 휴가 가 계세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닥터 언어가 안 되니까 닥터 사인 못했어. 타운에서 해줬어요. 외국인 닥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못 가서 병을 키우다가 이머전시 가서 돈을 더 썼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케이스이고 이 케이스를 히어링 했을 때도 제가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 방문할 때 그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 대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 11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하고 사례 모집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사실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2013년 1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에 편지가 발송되고 선생님이 그 3개월 동안 이거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2013년 1월 동안 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지금 4월에서 내년 9월까지 한 5개월, 6개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른 단체하고 가능하면 타운홀 같은 거를 해서 여러 노인 아파트에서 많이 오시고 그러면은 다 좀 프레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모든 그 편지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국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말로 상담할 수 있는 일리지빌리 워커가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프로바이더가 이제 의사들이 더 많아져서 또는 전문의들이 더 많아져서 선생님들이 그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이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그래서 지금 메디컬 문제는 이걸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요즘에 노인아파트 여기 민족학교로 저희가 노인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안 해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민족학교는 뭐든지 다 하시는 줄 알고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노인아파트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해진 이유가 노인아파트 건설하는 그 재개발국이라고 CRA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 폐지가 돼서 그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변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아파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건설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아까 김영태 선생님 오셨지만 그 윌셔에 있는 노인아파트를 2006년에 신청을 하시고 아직까지 입주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한 10년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의견을 들으려고 그래서 노인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저한테 그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입주한테 5년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동안에 근데 그 사실 한인타운만 벗어나면 그 최병현 선생님이신가요? 그분은 가입하자마자 금방 또 노인아파트가 되셨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내자마자. 그러니까 한인타운만 벗어나면은 노인아파트 입주는 굉장히 빠른데. 그쵸? 그게 저기 볼문에 70년간가 올라가면 그저 네. 종합적으로 그 아파트 관리하는 데가 있대요. 네. 거기 가서 그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그랬더니요. 보니까 사우사원 이쪽 저기는 없어요. 하나도. 아플리케이션 주는 데가. 그리고 그 몇 군데 체크를 해주는데 보니까는 전부 이 검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밖에 네. 없고 이 다운타운에 거는 아예 없어요. 아프지도 죽지 않는데요. 아. 그 한 서너 군데가 전부 아주 빈들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검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몇 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보나마나고 그냥 용지만 얻어온 일이 있는데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한인끼리 모여 살고 싶으신 거죠? 한인들이 많은 아파트 입주하고 싶으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죠? 다운타운 근처를 얘기하는 거지. 네.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근처. 예, 예, 예. 근데 다운타운에도 한국분들, 아, 노인 아파트에는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죠? 많죠. 네. 그 또 다른 문제점 있으세요? 입주기간. 지난번에 최자연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그 언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김상규 선생님이 또 그 아파트를 입주를 할 때 갱신할 때 모든 편지들이 다 한국 저기 영어로만 와서 그리고 뭐 갱신할 때든 입주할 때든 사인하는 게 한 20여 가지가 되신다면서요. 근데 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 그냥 사인하셔서 나한테 이뤄온 게 아니고 결국은 아파트한테 이뤄온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데다 사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 피트린 네. 아파트는 거기 한국분이 네.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도와줘요. 네. 그러고 거긴 우리 있는데 벙어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벙어리를 돕는 거기도 직원이 있어요. 네. 직원이 있죠. 벙어리 몰라는 말은 소셔워크나 엘리자베트 워크 예,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나오는데 거긴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나오고 네. 그래서 아주 거긴 뭐 언어 뭐 이런 거 다 흘려고 그 한국 사람이 다 도와주니까 아, 왜 나와요? 뭐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데 도와줘서 근데 뭐 다른 다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 그럼 혹시 선생님 아파트 중에 그 한국어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아파트 있으세요? 근데 저희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도 네. 현재 입주자 중에 90%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5층 없고 뭐 11층에다가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그 사무실을 둬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준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외국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바꾸자는 거죠? 바꾸자는 거죠. 그래 바꾸자. 그래서 아까 최재현 선생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 윤대중 상국장님께서 이거는 그 아파트 하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노인 아파트에 다 해당되는 사항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 의제로 상정해가지고 한번 토론해봐라 그런 말씀 계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90%가 매니저는 물론 외국 사람 100이네요.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그 5층, 4층에서 뭐 도와준다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의논해서 소리 작성 같은 거 해준다 했는데 뭐 외국 사람이 안 되는데 가서 뭔 얘기를 통하고 그렇죠. 하겠어요. 그리고 피그린 아파트는 잘 돼 있어요. 회사 자체가 한국인에만 있으면 한국인의 권리를 발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었잖아요. 네. 입주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국분들이 사시는데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에 살고 싶으신 거고 그리고 입주할 때든지 아니면은 갱신할 때든지 다 이게 영어로 돼 있고 네. 그리고 도와준다고 했어도 거예요, 네, 한국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또 하나 문제점을 제가 네. 읽어볼게요. 내가 그전에 장인 어른 살아계실 때 네. 그걸 신청을 했는데 네. 문제면 이제 편지가 왔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나올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갔어요. 네. 한 3개월쯤 남았다고 할 정도 가봤더니 네.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서 한 달쯤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가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내가 편지를 냈는데 네가 네, 답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한 달 전에 이미 이거 패스가 됐다 이거예요. 그따위예요. 그래가지고 드랍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싸우고 말았는데 그건 뭐 입주만 쓰는 자료도 없고 내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뭐 큰 거가 있죠 뭐가 있죠? 네, 그렇죠. 큰 거 같다고요 이거.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저, 네. 저기 있죠? 저, 사라섬에 네. 있죠? 가디나 쪽. 네. 그쪽을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네. 그쪽은 굉장히 비싸요. 완비드림이 뭐, 한 700불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 아파트가요? 일반 아파트 같다는 얘기예요. 예. 노인 아파트. 네, 노인 아파트는 그래요. 네. 가디나가 그래요? 네, 가디나가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런데 그게, 어차피 싼 데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알아본 바에는 700불 정도 안 돼요. 아유, 그거는 전부 아파트. 네, 그, 그것은, 그거는 안 되죠. 그 성인 아파트. 그 대신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가 긴 입주 기간이고, 그 다음에 언어 지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근거 서류에 대한 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공정성, 행정 처리상 공정성이 네.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혹시 그 빚거래, 네. 저 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위에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증거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떠드는 루머인 거예요? 루머예요. 아니 루머가 아니라 실제. 아니요. 실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뭐 증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죠. 아니 그전에 네. 이은하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한번 만불을 내고 들어갔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루머는 선생님들 다 가시고 저도 들었지만 증거는 없는 거고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입주 기간이 기다란 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가 있냐면요. 아파트를 아파트 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 대로 다 해버려요. 맞아.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예.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신청서 다 나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렇게 막 과상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것도 문제점이에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서 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돼요. 한시점을 하겠고. 그때 그거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게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아프리케이션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핵심적인 아프리케이션을 주는 아파트가 있고 안 주는 아파트가 있더라 이거. 왜냐하면 리스트에 꽉 올라찼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웨이팅 리스트가 해소가 되면 애플리케이션 다시 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리스트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아파트는 웨딩 리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안 도는 안 거죠. 네. 뭐라 그러냐면 한 5년 동안은 안 받는데요. 네. 네. 그걸 해소는 하고. 거기가 어떻게 받는데요? 네. 네. 그렇게 많아도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는 엄청 많은 그 저 밀린 게 많은데도 지금이라도 가서 다 하려면 줘요. 그거는요. 아파트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게. 그러면은 아파트마다 애플리케이션 그럼 이것도 하나의 통일된 기관이 언제 애플리케이션 주고 요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걸 전체 필요해요. 다시 말하게 되면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네. 각 아파트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애플리케이션 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근데 다 달라요. 그치? 네. 정책적으로 정리시키느냐. 우리 아파트 사는 데는 거기 얼마나 그 뭐 하루에 10명씩은 와요. 내가 계산해 볼게. 네. 그런데도 아프리카에서 지금가 달려면 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디는 가면은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달려면 아프리카 주냐고 막말로 얘기를 해서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언어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어 문제 같은 경우 전혀 그 입주하는 거, 갱신하는 거, 그다음에 편지 그 광고 알리는 편지들이 전혀 그 다 영어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죠. 행정관에서 소리가 왔을 적에 내가 모르니까 네.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네. 몰라요 나는 우리 거기는 그렇게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네. 아파트 주민이 그 전체 90%를 차지하는 걸 하는데 있는데 네. 왜 거기다가 그 서류 같은 걸 도와준다고 하면서 외국인을 앉혀놓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정말로 이거 서비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장님을 갖다 앉혀놓지. 울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그러니까 나빠요. 입주율이 높은, 그러니까 한인 입주율이 높은 데는 이제 한 소셜워커 같은 네네. 분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네네. 와서 도와주고 이주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요. 저희 그 메디컬 문제하고 이 아파트 문제는 여기서 끝을 맺고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 외국분들이 나와 계세요. 용호 씨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투표와 관련된 것 같거든요. 잘 들으셨다가 금년에 투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긴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 선생님들이 좀 앞으로 오시면은 좀 저기 괜찮으실까요? 저희 이거 트라이패드들을 다 좀 어디다 잡아야 되는데. 내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괜히 하면 이거 마이크 넣을 때 지금 마다치가 나고 지금 뒤가 난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뒤가 제일 그러면은 또 움직이기가 또 쉽지가 않네. 아니면 트라이 것 다 빼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일단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가족어머니 더 모임 두 번째 순서는 선거, 6월 5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에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민주학교와 그리고 LA 선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과 동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섞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팅을 좀 하고 있고요. 세팅이 끝난 대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마이크는 이쪽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 스탠드가 있나요? 이게 한가요? Are you recording non-stop? I think you should stop it and then run it again. Oh, just zoom out, and it'll be fine. <나도 내가 잘, 웃음> 아, 이거 찍히면 안 되는데, 이거. 담배가 등장했네요.